오늘 특정 출연의 무대에서 독점으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쇼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뭐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. 카메라 한번 쭉 비춰봐 주세요.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셨는데 보일지 모르겠네요. 아, 이건 저 때문에 온 거예요. 나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. 예. 네. 그동안 참 이 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감회들이 많을 텐데 춤이 좀 특별해졌어요, 그죠? 그렇죠. 네, 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많이 바뀌었네요. 네. 아까 서태지 씨가 원래 이준호 씨와 양현석 씨 춤에 조금 가린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. 서태지 씨 춤이 아주 훌륭해졌어요. 한번 다시 볼까요? 조금 다시 한번 볼까요? 그럼 어때요? 잠깐만 나와보세요. 잠깐만. 예. 자, 우리 이준호 씨가 또 설명을 한대요.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예. 서태지 씨가 하실 거요. 예. 일단 지금 유행하고 있죠. 힙합이라는 건데 힙합. 예, 힙합 중에서도 힙합 투 스텝이라고요.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. 아. 네, 일단 기본적인 거부터 천천히 올리겠습니다. 예, 예, 한번 해보죠. 예. 힙합입니까? 아, 조금은 기본. 그다음 또 단계가 있습니까? 네, 그다음 양현석 씨가 2단계. 네, 2단계. 이거는 힙합 투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요. 힙합 투 웨이브. 소울 춤보다는 좀 부드럽지만은 사실 막상 하기에는 좀 힘든 그런 종류예요. 3단계 이거 하시면서도 막 흠흠 소리가 나죠. 이게 허리가 저러는데. 야, 제가 힘들 거예요. 이준호 씨 것도 한번 보죠. 이준호 씨가 3단계입니까? 3단계. 이준호 씨는요. 네. 힙합 브레이크라고 했고요. 힙합 브레이크요? 예. 옛날에 땅바닥에서 하던 브레이크 동작을 응용해갖고. 아. 괜찮겠어요? 네. 힙합 브레이크. 저는 구르는 쪽이었으니까. 네, 네.